궁금한 것만 찾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깁슨의 레스폴과 SG와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준 팬더의 유고 디럭스 리버브 앰프. 빈티지하고 전통적인 사운드를 대표하는 기타들과 정말 멋진 조합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 앰프 라이브러리 시간에는 할로우 바디를 대표하는 깁슨의 ES-335와 슈퍼스트랫을 사용하여 디럭스 리버브의 매력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 페달을 이용한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와 비브라토 사운드, 풀크랭크업 클린 사운드와 풀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드라이브 페달을 이용한 사운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335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슈퍼스트랩 같은 경우도 연주를 했는데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슈퍼스트랩으로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됐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슈퍼스트랩 단순히 쉑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아이바니즈라든지 다른 브랜드의 슈퍼스트랩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에 그 들어오게 되면 약간 손해보는 구성이 맞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앰프 세팅을 저희가 숫자로 표현을 해드리는데 이 일반적인 클린톤에서도 이미 크랭크업이 일정량 이상 진행이 돼 있는 상태, 볼륨을 5 이상으로 놓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슈퍼스트랩 특유의 그 깔끔하고 세련된 클린 사운드 연출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사실인데 오늘 이 디럭스 리버브가 물렸을 때는 약간 저는 눈을 감고 들으면 되려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스트랩류라든지 이런 느낌을 좀 빈티지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현영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늘 좀 손해보는 컨텐츠다. 네. 그 본용 기타가 그 슈퍼 스트레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앰프라이브러리 특집은 저희가 단순하게 이 앰프 소리를 들어본다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이든 뭐 아니면 집에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쵸. 가장 궁극의 맞습니다. 앰프 크랭크업. 우리가 맨날 뭐 무슨 리뷰를 하든 뭔 제품이 나와도 앰프 몇 년도 때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냈다라고. 도대체 그 크랭크업 사운드가 뭐냐? 무엇인가. 네. 그래서 그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사실 그거를 목표로 한 컨텐츠입니다. 네. 사실 뭐 그냥 단순하게 앰프의 이제 소리 질감도 이제 전달해 드릴 겸 사실 핵심 포인트는 크랭크업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좀 이 범용 기타들이 좀 손해를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앰프들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 팬더 앰프 크랭크업은 그래도 정말 묻어요. 네, 묻어요. 시원하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제 정말 좋은 마샬 앰프들을 크랭크업 했을 때는 네. 정말 기타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그 듣던 그 미친 발군의 네. 소리를 내줄 것인지 정말 너무 궁금해지고 이제 팬더를 조금씩 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을 이제 짚고 이제 네. 또 짚을 것이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마샬 앰프가 이제 점점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 앰프 라이브러리의 특징인 크랭크업된 사운드 어떤 면에서는 이 앰프의 이 특색과 색깔을 알려주는 가장 큰 척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볼륨을 좀 줄인 상태에서 적당한 느낌으로 클린 톤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를 만들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연주자의 취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앰프에서 비슷한 클린 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 볼륨량 이상을 올려서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앰프의 특색과 질감이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네. 싶네요. 여튼 디럭스 리버브 굉장히 매력적인 앰프고요. 네. 최애 앰프로 저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더 멋진 앰프들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모처럼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